계속된 무더위로 바다 수온도 크게 오르면서 가도리 양식장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. 아직까지 고수온 피해는 없지만 다음 주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됩니다. 김단비 기자입니다. 여수시 월호동 인근의 한 가도리 양식장. 종일 산소 공급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 이곳 여수 해역에는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가까이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. 현재 양식장 바닷물 온도는 27.5도. 지난해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.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물고기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온 28도에 임박한 만큼 무더위가 계속되면 어류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어민들은 지난해 집단 폐사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34도까지 올라오니까 고기가 다 삶아버렸지. 8월 15일에서 20일이 최고 수온이 많이 오는 시기요. 설상가상으로 적조 우려까지 불거지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가도리 양식장을 둘러봤습니다. 산소공급기와 항토 등 방제 장비를 확보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양식 어민들하고 또 정부 지자체 다 합쳐서 또 이 어려움을 좀 또 극복해 나가고 여러분들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전될 수 있도록. 지난해 전남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는 175억 원. 올해는 적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남희입니다.